네, 첫 번째 외신 스케치는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tock falls amid dwindling rate cut optimism. 금리 인하 낙관론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무산된 후에 월요일에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채권 수익률은 급등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 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후에 나온 건데요. 파월 의장은 일요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의 경제 강세를 감안했을 때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질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S&P 500 지수는 0.3% 하락했고 다우존스는 금요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는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0.2% 하락했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투자자들은 연준이 빠르면 3월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런 기대는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과 또 금요일 미국 고용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빠르게 재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외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는 맥도날드 많이들 시켜 드시곤 하죠. 맥도날드와 또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신 보시면 War hits McDonald's and Starbucks. 맥도날드, 스타벅스를 강타한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첫 번째 문단 통해서 보도록 하죠. 일단 중동 분쟁은 맥도날드의 국제 비즈니스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으로 미국과 다른 지역의 여론이 분열이 되면서 대학 캠퍼스와 지방정부 그리고 학교 이사회 회의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분쟁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게시물을 통해서 양쪽 진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에 한 현지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맥도날드 이스라엘 지점은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중동의 다른 맥도날드 가맹점들은 가자지구 구호 활동에 기부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은 온라인에서 격렬한 비판을 불러일으켰고요. 일부 비평가들은 맥도날드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촉구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맥도날드는 해외 라이선스 부문의 동일 매장 매출이 가장 최근 분기 동안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증가했다라는 거를 표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도 사실 비슷한 입장입니다. 지난주 경영진이 분쟁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잘못 이해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중동 지역과 미국 내 카페 매출과 방문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스타벅스와 또 맥도날드의 주가 추이 한동안은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이렇게 두 가지로 함께 요약해드렸습니다.